동탁은 양주 농서군 임조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었으며 일찍이 강족 지역을 논일며 강족의 유력자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동탁은 고향으로 돌아와 들판에서 밭을 갈며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강족들 중 일부가 동탁을 보기 위해 찾아오자 동탁은 밭을 가는 소를 잡아 잔치를 열며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해줍니다. 이에 강족들은 동탁의 배려에 감격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거두어 동탁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탁은 비견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난 완력을 가졌고 화살통 두 개를 찬 채로 말을 타 좌우로 화살을 쏠 정도의 기마 공수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군에서는 동탁을 불러 관직을 준 뒤 도적들을 감독하여 다스리게 하였고 이민족이 노략질을 하고 백성들을 다수 붙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양주자사 성치가 동탁을 종사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이들을 토벌하니 죽인 적의 숫자만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영웅기에 따르면 동탁은 수차례 오랑캐들을 토벌하여 100여 번이 넘는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공훈으로 동탁은 낭중에 임명되고 고은비단 9000필을 포상으로 받았는데 그는 공을 이룬 사람이 나 자신일지라도 응당 선비라면 상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하사받은 비단 모두를 관원과 병사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동탁은 초기에 뛰어난 완력과 무제를 바탕으로 큰 활약을 하였으나 점차 지위가 높아지며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자 예전과 같은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의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은 뛰어난 무력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평원년 환관적 장각의 본대와 싸워 승기를 잡아가던 노식이 환관 좌풍의 모함에 의해 처벌을 받아 지휘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때마침 중랑장으로 승진한 동탁이 그의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탁은 황건적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동탁에게 기회가 왔는데 양주 지역에서 일어난 변장과 한수의 난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조정은 다시 동탁을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지휘관인 황보숭을 보좌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기회를 얻은 동탁이었지만 오서 송견전에 따르면 동탁이 반란군을 토벌했으나 공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때에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평 2년 조정에선 십상시에게 찍혀 면직된 황보숭을 대신하여 거기 장군 장원에게 군대를 주어 변장과 한수를 토벌하게 하였기에 동탁은 이제 장원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장원과 동탁은 대군을 이끌고 미양에서 변장과 한수의 군대와 격전을 치렀는데 적의 군세가 막강하여 싸울 때마다 점차 불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밤에 엄청 긴 별똥별이 떨어지며 변장과 한수의 진영을 비추어 말과 당나귀가 놀라는 일이 발생하자 변장과 한수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며 퇴각하였고 동탁은 이를 듣고 적을 추격하여 1천여급의 수급을 얻습니다. 이에 장호는 기세를 이어 탕구 장군 주신은 유중으로 달아난 변장과 한수를 추격하게 하고 동탁에게는 3만의 군대를 주어 설령의 강족을 토벌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중성을 포위하고 있던 주신이 오히려 변장과 한수의 군대에게 역으로 포위되어 운송로가 끊기게 되자 소뢰 등 장비를 버리고 도망쳐버렸고 동탁 또한 강족에게 포위되어 군량이 바닥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나 동탁은 당황하지 않고 꾀를 내어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적을 속인 뒤 물을 건너는 곳에 몰래 독을 만들어 놓고는 수십 리에 걸쳐 물을 가득 가두어 두었다가 은밀히 그의 군사들이 물을 건넌 다음에 독을 터뜨려 버립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족들이 추격해 왔으나 물이 깊어 동탁의 군대를 추격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 당시 적을 공격하러 간 모든 군대가 대패했으나 오직 동탁만이 군사를 온전히 보전한 채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변장과 한수의 난은 계속 이어졌지만 중평 5년 다시 투입된 황보숭의 활약으로 완벽하게 진압됩니다. 영재기에 따르면 변장과 한수의 난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눈을 돌려 양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동탁을 견제하기 위해 칙령을 내려 동탁에게
그의 휘하 관원과 병사들을 황보숭에게 위임하고 횡지소로 나오라는 조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동탁은 양조는 현재 혼란한 상태로 악인들이 아직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으니 지금은 신이 분발하여 목숨을 바쳐 적들과 맞서야 할 때입니다. 관원과 병사들도 이를 알기에 제가 떠나려고 하자 펄쩍 뛰며 신의 소례를 맡고 요청하는 말이 간절하고 측은하여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전장군의 사무를 행하며 마음을 다해 군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상언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전쟁 긍긍했는데 그러다 당시 황제였던 영재의 병환이 심해지자 다시 동탁에게 칙령을 내려 휘하의 관원과 병사들을 황보숭에게 속하게 했는데 동탁은 신이 군대를 지휘한 10년 동안 사절들과 알고 지내고 익숙하게 된 지 매우 오래되었고 이들은 신이 길러준 은혜를 연모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그들과 함께 병주로 가서 병경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사실상 군권을 내놓으라는 조정의 명을 거역합니다. 만약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더라면 군권을 쥐고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동탁은 반역의 죄로 마땅히 처벌당해야 했으나 이후 영재가 봉화하고 어린 황제인 소재가 즉위했고 명실상부 1인자였던 하지는 십상시들을 토벌하기 위해 동탁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동탁은 계속해서 군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는 대부분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탁을 불러들였는데 동탁이 낙양에 당도하기 전에 단규 등의 십상시들에게 암살당해버립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진 휘하에 있던 원술은 하진의 보옥장들이 이끄는 병사들과 함께 황궁을 공격하여 불을 지르며 황관들을 학살했고 이에 당규 등은 살기 위해 어린 소재와 황제의 동생인 진류왕을 겁박해 그들을 인질로 삼은 뒤 황궁을 몰래 빠져나와 소박진으로 달아났는데 왕윤이 하남 중부현 민공을 보내어 황제를 구하게 하였고 민공은 추격에 성공하여 여러 명의 황관을 베어 쓰러뜨리니 나머지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강물로 뛰어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동탁은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낙양 방향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신속하게 진격하여 낙양성 서쪽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황제가 북망으로 갔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그대로 달려가 황제를 영접합니다. 전략에 따르면 소재가 동탁의 군사들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기에 여러 신하들이 동탁에게 군사를 물리라고 하였으나 동탁은 공들은 나라의 대신이 되어 왕실을 바로잡지 못해 국가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소. 어찌 군사를 물린단 말이오. 라고 말하고는 황제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며 영웅기에 따르면 민공이 황제를 구하여 그를 수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열 등의 신하들이 황제를 영접했는데 나중에 동탁이 병사 수천명을 이끌고 와서 황제를 찾자 최열이 동탁을 꾸짖으며 군대를 물리라고 하니 동탁은 밤낮으로 300리 길을 달려왔는데 어찌 물러가라고 하시오. 내가 경의 머리를 자르지 못할 것 같소. 라고 협박하고는 황제를 배하라며 이런 사태가 터진 건 황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뒤 황제의 동생인 진류왕을 품에 안고 낙양으로 향했다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았을 때 동탁이 황제를 황관들의 손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신하들이 황제를 구한 상태였는데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황제를 빼앗아 데려갔고 동탁은 황제와 함께 낙양에 입성하여 마치 자신이 황제를 구한 영웅처럼 보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원소와 원술 같은 인물들은 황궁에 남아 황관들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팔린 상태였기 때문에 동탁의 행보는 마치 하늘이 그를 점지한 것처럼 연이어 행운이 따랐습니다. 구주춘추에 따르면 동탁은 황제를 데리고 낙양에 입성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자신이 이끌고 있는 병사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다른 세력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탁은 계책을 내어 밤중에 몰래 군대를 이끌고 나간 뒤 아침이 되면 커다란 대열을 갖추고 북을 울리며 돌아오기를 4-5일 동안 반복하여 자신의 병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꾸몄는데 낙양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동탁의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여겼다 합니다. 이와 같은 동탁의 계책으로 다른 세력들은 동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동탁을 견제하던 인물들이 원소를 찾아가 동탁을 먼저 공격해 제압하자고 권유했으나
원소는 동탁을 두려워하여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탁은 수도의 군권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는데 먼저 오갈 데 없는 하진의 병사들을 포섭해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했고 공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은 집금호 정원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신뢰하는 소아인 여포를 꿰어 정원을 죽이게 만드는데 성공하여 정원의 세력도 흡수합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게 된 동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주무르기 위해 역모를 저지르려 합니다. 앞서 십상시의 난으로 소재와 진류왕이 황궁을 벗어나게 되어 동탁이 북망해서 그들을 영접했을 때 소재는 동탁의 병사들을 보고 무서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서 동탁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으나 황제의 동생이었던 진류왕은 겁먹지 않고 난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니 동탁은 진류왕이 어질다고 여겼고 영제의 모친이었던 동태후와 자신이 동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태후의 품에서 자란 진류왕을 더 친근하게 여겨 저때부터 폐립의 뜻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탁이 진류왕을 옹립하려 했던 더 현실적인 이유는 당시 소재는 모친인 하태후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를 보유하는 세력이 존재했지만 진류왕 주변에는 어떠한 세력도 없었기에 동탁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류왕이 황제가 되는 것이 더 다루기 편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탁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황제 폐립 문제를 꺼냈는데 이미 군권을 잡은 동탁의 앞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조차 하지 못했으나 오직 노식, 원소 같은 인물들만이 이를 반대했고 원소는 동탁을 비난하며 기주로 도망칩니다. 중평 6년 9월 마침내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여 홍농왕으로 삼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호환을 없애기 위해 하태후를 죽여버립니다. 동탁은 자신의 세상이 오자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았는데 먼저 스스로 상국과 제후의 자리에 올랐으며 천자를 배알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검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황제를 아련하는 등의 특권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무기고와 보물을 차지하여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군사를 풀어 낙양에 거주하는 귀족과 외척 등의 집을 습격해 보녀자를 겁탈하고 물자를 약탈하였기에 민심이 무너졌고 혹독한 형벌을 남발해 눈을 흘기기만 해도 반드시 죽여버리니 낙양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탁이 저지른 최악의 만행은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일로 한 번은 동탁이 병사들을 예주 영천군 양성현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지신제를 지낼 때라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동탁의 병사들이 몰려와 그들을 약탈하여 보녀자와 재물을 빼앗아 수레에 싣고는 남자들은 모두 참수한 뒤 마치 그들의 수급을 자랑하듯 수레에 달았다고 합니다. 동탁의 병사들은 뻔뻔하게도 도적을 공격해 크게 노획했다고 말하며 만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낙양으로 돌아온 뒤 무고한 백성들의 수급을 불태웠고 동탁은 납치해온 보녀자들을 병사들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했다고 하니 동탁의 잔인함과 흉악함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탁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주와 궁녀를 겁탈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만행을 일삼는 동탁이었으나 그래도 사대부들의 인망은 얻고 싶었는지 진번 두무 등 당고의 금으로 환관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일을 재조사하여 환관들의 죄목을 알리려 했고 이를 통해 진번 등의 자기를 모두 복구시키고 그 자손을 발탁하여 임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탁이 환관들이 저지른 만행을 밝히고 과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대부들을 포섭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탁은 평소에 환관이 충신과 어진 이를 조사라고 관직에서 소외시켰기에 천하 사람들이 이를 비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무도한 본성을 참고 진심을 억누른 뒤 주비와 오경을 등용하여 이들에게 수많은 인재들을 발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탁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동탁 스스로의 목을 죄는 결과로 다가왔는데 주비와 오경이 추천하여 각 지역의 자사로 임명된 한복, 유대, 장막 등은 훗날 반동탁연합군의 핵심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평 원년 앞서 기주로 갔던 바레테스 원소를 중심으로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됩니다. 동탁은 하동지역에서 일어난 백파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패배한 상황에서 반동탁연합군이 몰려온다는 소리까지 들리자 곧바로 위협요소인 홍농왕을 독살하고 장안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주비와 오경이 추천한 인물들이 반동탁연합군의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주비와 오경도 죽여버리는데, 이는 동탁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로 원래 주비와 오경은 반동탁연합군에게 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한서에 따르면 동탁은 장안 천도를 반대하는 양표 등을 면직시킨 뒤 천도를 강행하여 낙양의 백성 수백만 명을 장안으로 강제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도록 재촉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짓밟고 준비 없이 가는 도중 굶어 죽어버려 길가에 시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탁은 떠나는 길에 낙양의 궁궐과 관청과 민가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워버리는 바람에 200리 안에 남겨진 게 없었다고 하며, 따로 여포를 시켜 과거 황제들의 능묘와 공경 대신들의 무덤을 파헤쳐 그 안에 있던 진귀한 보물들까지 수거해 가는 등의 폐악질을 저질러 낙양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동탁연합군에서 가장 먼저 원술 휘하의 성견이 예주 여러 군현의 병사들을 이끌고 동탁을 공격하러 왔고, 한해태수 왕광도 한양진의 병사를 주둔시켜 동탁을 공격할 채비를 갖춥니다. 이에 동탁은 장수 서영을 파견하여 성견을 격파하고 영천태수 이민을 사로잡아 팽영에 처해 삶아 죽였고, 한해태수 왕광에게는 자신이 직접 출격하여 정면에서 물을 건너 공격하려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다음 정예병을 다른 길로 진격하게 하여 왕광의 군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이후 총공격을 감행하여 왕광의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동탁은 초반에 승기를 잡으며 반동탁연합군을 압도했으나 곧 성견이 각성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초평 2년 패배한 성견이 군대를 수습하여 다시 진격해오자 동탁은 장수 호진과 여포를 보내어 맞서게 했고, 두 군대는 양인에서 격전을 벌였는데 동탁의 군대는 호진과 여포의 불화로 사기가 떨어지고 규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견의 군대에게 격파당했고, 이 전투에서 도독 화웅이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탁은 성견의 용맹함과 굳건함을 두려워하여 장군 이각을 보내 화친을 구하면서 성견의 자제들 중 능력이 있는 자를 자사나 군수로 임명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송견은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다시 진군해 낙양에서 90리가 되는 거리까지 당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탁이 직접 출전하여 송견과 맞붙었으나 그대로 박살났고, 낙양을 지키던 여포도 송견에게 패하여 낙양은 송견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송견은 낙양에 입성한 뒤 동탁이 망쳐놓은 종묘를 깨끗이 하고 능묘를 정비한 뒤에 군사를 이끌고 함곡관을 나와 다시 진격을 했고, 동탁은 여러 장수들을 전면에 배치시켜 성견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또 동탁의 손을 들어주는데, 당초 반동탁연합군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모였을 뿐이지 각자 입장이 다 달랐기 때문에 낙양을 수복하게 되자 곧 서로의 이익만을 내세워 다투게 되었고, 그렇게 반동탁연합군은 내분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동탁은 장안에서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푸른 덮개의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감마거라 불렀고 그 복식이 천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합니다. 게다가 동탁은 동생 동민을 좌장군, 형의 아들 동황을 시중으로 임명하여 군사 업무를 맡겼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친족들에게 관직을 주어 모두가 한 자리씩 해먹었으며, 그들의 자손이라면 어린아이라도 남자는 모두 열후에 봉해졌고 여자는 모두 읍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백관들과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 모습이 음탕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었으며, 장안으로 천도한 뒤에 동탁의 아나무인과 잔인함은 더욱더 강해져 술자리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와 혀를 자르거나 팔다리를 베거나 눈을 파내는 등의 잔혹한 짓을 일삼았고 가마에 넣어 삶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모습을 본 모두가 공포감을 느끼며 수저를 떨어뜨렸으나 동탁은 태연자약하게 먹고 마셨다 합니다.
또한 법령이 가혹하고 형벌이 문란하게 적용되니 서로 번갈아 무고를 주고받아 억울하게 죽은 자가 1,000명이나 되어 백성들이 이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상대가 장군이라도 말하는 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죽여버렸고 점차 관종의 구 귀족들에게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는데 과거 변장과 안수의 난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원 또한 원술과 모반했다는 죄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동탁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자 월기교의 오부가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는 조복 아래에 칼을 차고서 동탁을 만납니다. 대화가 끝나고 오부가 인사를 마치자 동탁이 배웅하러 일어나 쪽문까지 가서 오부의 등을 두드렸는데 오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꺼내 동탁을 찔렀으나 빗나갑니다. 동탁은 깜짝 놀라며 오부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좌우의 병사들을 불러 오부를 붙잡아 죽이라 명하고는 종놈이 반역을 일으키려 하느냐 라고 꾸짖었는데 오부는 간신 역적을 길거리에서 찢어 죽여 천하에 보답하지 못하는 게 한이다 라고 외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동탁은 여포를 매우 아껴 부자 사이처럼 지내기로 맹세할 정도였지만 자신의 포악한 성정을 가누지 못하고 여포를 죽일 뻔한 사건을 일으켰고 그 일로 여포는 동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포는 동탁의 시비와 사통을 하게 되어 그 일이 발각되어 동탁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륜이 여포를 설득하여 결국 여포는 동탁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초평 3년 황제가 병에 걸렸다 치유되자 모든 신하들이 미앙전에 모였고 동탁도 참여하기 위해 조복을 입고서 수레를 타기 위해 나섰는데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진흙탕에 빠져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본 동탁의 첩이 뭔가 불길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동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채비를 갖춘 뒤 미앙전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여포와 이숙은 무장을 한 용사 10여 명과 함께 동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동탁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동탁이 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말이 놀라며 가지 않으려 하였기에 동탁은 아침부터 괴이한 일이 계속 발생해 돌아가려 했지만 여포가 계속 갈 것을 권하여 마침내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동탁이 들어오자 매복하고 있던 이숙이 극으로 동탁을 찔렀으나 동탁은 오단에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팔만 다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동탁이 고개를 돌려 여포야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치자 여포는 동탁에게 다가가며 조서를 받들어서 역적을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챈 동탁은 여포를 노려보며 어리석은 개새끼가 감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했지만 여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창으로 동탁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병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고 백성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으며 장안에 사는 선비의 부인들은 잔치를 열기 위해 금은 보화를 팔아서 술과 고기를 마련하려 했기에 거리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용기에 따르면 동탁이 죽을 때 동민 동황 등과 그의 모든 친족들은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려다가 모두 붙잡혀 죽었으며 이때 90세였던 동탁의 모친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탁은 삼족이 멸해졌고 동탁의 아부했던 자들도 모두 하옥되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한 뒤 오수전을 폐지하고 소전을 다시 주조하기 위해 구리로 만든 물건은 모조리 빼앗아 화폐 주조에 충당하는 짓을 저질렀고 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건을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졌기에 곡식 한 섬의 가격이 수십만 전이나 되었고 전국엔 전화가 유통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탁은 원소 원술 형제와 유표 송견만 죽이면 천하는 스스로 복종하여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동탁은 평소 비대하였기에 그가 죽자 몸에서 피와 기름이 흘러 땅을 적셨고 이 때문에 주변에 있던 풀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날이 저물자 시신을 지키고 있던 관원이 큰 심지를 동탁의 배꼽 위에 두고 등불을 밝혀보았는데 밝은 빛이 아침까지 갔고 몸에 얼마나 기름이 많았던지
그 등불은 여러 날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동탁은 사람이 삐뚤어져 잔인하고 포악하며 비정했으니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 이와 같은 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탁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